안녕하세요. 중고업체 매매 전문 알찬 트럭입니다. 아, 이번에도 그 새로 입고된 상태 좋은 중고 화물차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여기 뒤편에 보이시는 그 메가트럭 4.5톤 카고 트럭이에요. 이제 차량 연식은 2017년식으로 주행거리 30만 킬로, 뭐 연식 대비 뭐 이제 화물차로는 뭐 준수한 주행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적장 길이 7m40, 가변축 압축되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 차량 뭐 외관 및 하부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뭐 엔진 미션 상태도 뭐 주행거리 대비해서 뭐 매우 괜찮은 상태의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차량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17년 10월에 등록된 메가트럭 4.5톤 카고트럭입니다. 이제 17년식으로 유로6 280마력 엔진이 그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유로6 차량이라 그 요소수가 주입되는 그 화물차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차량 외관 상태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저희가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카고 트럭이라 별달리 뭐 설명드릴 부분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적재함 재원, 이제 카고 적재함 길이 이제 7m40 길이에 이렇게 가변축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압축 장착된 이런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집 위주로 이제 싣는 분들께 뭐 용이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7m40 정도 길이의 화물차는 보통 그 영업용 차량으로 많이 운행이 됩니다. 뭐 이 차량도 이전에 이제 영업용으로 운행되었던 차량이라서 이렇게 적재함 밑에 깔깔이 바라든지 이제 차량 캐빈 위에 갓바다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재함 앞뒤쪽으로 그 개폐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적재함 문, 옆문, 날개 열고 닫기 편리하게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 바닥은 이렇게 철판 바닥으로 깔려 있어서 바닥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이 하부 쪽 갈비대가 아주 촘촘히 그 적재함 전반적으로 촘촘히 그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량짐 운반하기 최적화된 카고 트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하부 쪽 프레임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차량 상태를 그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부 프레임 쪽 정말 부식 거의 보이지 않는 매우 양호한 상태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반대편 쪽도 확인해 보시더라도 이렇게 적재함 뒤편에 이렇게 큰 공구함도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 하부 쪽도 부식 없는 상태, 부식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2017년식 차량치고는 매우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변축,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제 카고 트럭이라서 별달리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는 않고, 이제 차량 엔진 미션 위주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량 외관과 그리고 이제 가변축이 달려 있다 보니까 가변축, 압축 이거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축 리모컨이 구비되어 있어서 축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가변축 올리고 내리고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변축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괜찮은 차량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 차량 외관 쪽 살펴보셨다시피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괜찮은 그 중고 카고 트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외관 쪽 둘러봤고 실내 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실내 쪽이고요. 저희가 아주 깔끔한 상태로 실내 클리닝 완료해 놓았고요. 이전에도 매입 당시에도 관리 상태가 괜찮아서 실내 쪽
상태도 뭐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트럭 골드 모델로 이렇게 뭐 시트 옵션이라든지 뭐 실내 프로토 에어컨 옵션이 풍부하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차량 내부 쪽도 아주 뭐 쾌적한 환경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고트럭이라서 뭐 엔진 미션을 가장 중요하게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뭐 별달리 이제 카고트럭을 확인해 볼 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엔진 미션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주행 거리는 지금까지 30만 5,500km 이제 주행한 차량이에요. 일단 영업용으로 운행됐던 차량이라 어느 정도 이제 주행 거리는 있는 편인데요. 뭐 그 전에 관리를 잘 해와서 그런지 엔진 상태 뭐 아주 엔진 힘 뭐 힘차게 잘 주행 가능하고요. 미션도 뭐 걸리는 거 없이 수동 미션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괜찮은 4.5톤 카고 트럭인데요. 뭐 차량 상태가 좋다 보니까 뭐 저희 매장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차량 시운전 해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뭐 에어컨도 지금 틀어져 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차량 이제 실내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뭐 2017년식의 그 메가트럭 4.5톤 카고트럭 7m40 압축장 상태인 그 카고트럭 중고 카고트럭 소개해드렸는데요. 별달리 뭐 문제되는 부분 보이지 않는 상태 괜찮은 그 4.5톤 카고트럭이에요. 일단 뭐 이제 차량 뭐 전체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차량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등록 메가트럭 4.5톤 카고트럭이고요. 유로6 280마력 골드 옵션입니다. 그 적재함 길이는 7m40 압축 장착되어 있는 그 4.5톤 카고트럭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적재함 바닥 철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적재함 하부 쪽 하부 갈비대 보강이 아주 촘촘히 잘 되어 있는 중량짐 운반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카고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 프레임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뭐 가변축, 압축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으며 실내에 골드 옵션으로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무시동 히터, 갓바다이, 개폐기, 깔깔이바까지 완전 풀옵션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4.5톤 카고트럭이니까요. 이런 17년식에 30만키로 운행한 상태 좋은 그 4.5톤 카고트럭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실물 구경하러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차량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알찬트럭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